Learn Korean through fairy tales.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옛날에 한 농부가 아내와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열심히 일했지만 충분한 곡식을 얻지 못했어요. 어느 날 농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 거위를 한 마리 키웁시다. 거위는 우리에게 알을 낳아줄 거요. 곧 농부와 아내는 시장에 갔어요. 그들은 작은 거위를 한 마리 샀어요. 봐요, 얘가 우리에게 많은 알을 낳아줄 거요. 매일 농부와 아내는 거위를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그들은 거위에게 좋은 음식을 먹였어요. 그들은 거위에게 좋은 잠자리를 주었어요. 그리고 알을 위한 좋은 둥지도 마련해 주었어요. 농부와 아내의 보살핌 속에 거위는 자랐어요. 거위는 자라고 자라고 또 자랐어요. 매일매일 말이에요. 어느 날 거위가 드디어 알을 낳았어요. 아내는 소리쳤어요. 봐요, 황금알이에요. 농부는 너무나 놀라 말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요. 다음 날 거위는 황금알을 또 하나 낳았어요. 농부는 너무나 흥겨워서 말했어요. 나의 사랑스러운 거위, 우린 곧 부자가 될 거요. 농부와 아내는 게을러졌어요. 그들은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들은 황금알만 기다렸어요. 그들은 황금으로 만든 옷과 아주 커다란 집을 꿈꾸었어요. 하루 종일 말이에요. 어느 날 농부는 말했어요. 거위의 뱃속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 황금이 가득할까? 아니면 다이아몬드?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잠을 자는 동안에는 그들은 벌써 천국을 꿈꾸었어요. 탁자 위에는 먹을 음식이 가득했어요. 옷장 안에는 입을 옷이 가득했고요. 정말 근사해. 농부의 아내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거위의 배를 열어봐요. 아마도 굉장히 좋은 것이 있을 거예요. 아내는 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거위를 죽였어요. 그러나 거위의 뱃속에는 황금이 없었어요. 다이아몬드도 없었어요. 루비도 없었어요. 거위의 뱃속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안 돼, 내 거위! 아내는 소리쳤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농부도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너무나 늦은 일이었어요. Practicing Korean.